안녕하세요. 정일TV 최정일입니다. 8회에서 숭즈진의 쇠매를 죽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그리고는 꿈에도 그리고 그리던 그 부모와 만났는데 또 한 시간도 안 돼서 부친이 신고로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면 이때 성도에 있던 왕년 친구와 짱더는 뭐 했을까요? 얘네는 완전 빡쳐 있었답니다. 왜냐면 쇠매가 숭즈진과 함께 떠날 때 이 호텔을 그냥 싹싹 뒤졌답니다. 그리고는 왕엔칭이 숨겨놓은 남은 돈을 그냥 깡그리 쓸어갔기 때문이죠. 이제 얘네는 빈 털터리가 돼갖고 호텔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. 그들은 공원이 벤치에 멍하니 앉아서 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니콘 카메라를 만지작거립니다. 형님, 이거 꽤 돼 보이는데 제가 가서 팔까요? 왕엔칭은 귀찮아서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았죠. 네, 때는 1989년 2월 21일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. 짱더는 전자제품 중고시장으로 가게 됩니다. 그리고는 이 카메라를 등에 메고는 이 시장 안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돌아다닙니다. 이어 얼마 안 지나 과연 한 남자가 그한테 접근합니다. 어이 아저씨, 그 카메라 팔려고 왔니? 짱더는 그 남자를 아래 위로 한번 훑어보고는 네 눈썹이 괜찮구나야. 맞다, 내 이 카메라 팔려고 왔는데 네 얼마에 사게? 네, 그러자 그 딜러는 아니지, 아저씨 장사 처음 하는구나. 원래 팔려고 하는 사람이 가격을 부르고 우리가 다시 흥정하는 거야. 네, 이어 짱더는 매우 당황해야 합니다. 그는 이 카메라가 원가가 얼마이고 이 중고로는 또 얼마에 팔 수 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갔었던 거죠. 머리가 항상 비상한 왕엔칭도 이번만큼은 여기까지 생각 못했답니다. 짱더는 지금 몹시 당황했지만 에이 뭐 이렇게 된 이상 크게 한번 불러보지 뭐. 야, 너희 카메라 사고 싶니? 1200위엔이다 어떠야? 네, 사실 그들한테는 1200위엔이면 또 한동안은 그냥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으니까 큰돈이었죠.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딜러는 그냥 눈에서 빛이 바짝하고 났답니다. 오케이, 1200위엔 오케이다. 야, 너 잠깐만 기다려. 내 매장에 가서 돈 금방 꺼내올게. 하지만 이때 곁에 또 다른 딜러가 나옵니다. 잠깐만, 내 1300위엔 줄게. 나한테 팔어. 네, 이어 그 두 딜러는 그냥 옥신각신하며 싸움을 합니다. 왜 남이 장사를 빼앗냐, 뭐 내가 더 많이 주고 사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라고 막 이러면서 서로 멱살까지 잡았대요. 하지만 이때 갑자기 남자 3명이 나타납니다. 그리고는 카메라를 확 낚아채며 어이 니네들 그만해라. 그리고 아저씨, 나 1500위엔에 이 카메라 살 수 있어. 어때야? 팔겠으면 우리 가게에 가서 돈 받아. 네, 짱더는 당연히 오케이죠. 그는 싱글벙글해서 그냥 그 3명을 따라 나섰고 아까 두 킬러는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바라봤답니다. 네, 왜냐면 이 3명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죠. 함부로 그냥 나댈 수 없었던 겁니다. 그 3명의 남자는 짱더를 데리고 큰 길을 건너 멈춰섭니다. 야, 여기다 들어오라. 짱더가 그쪽을 보자 그냥 다리가 와들와들 떨려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. 네, 그곳은 바로 경찰서였기 때문입니다. 이때 곁에 있던 두 남자는 짱더를 양쪽에서 팔을 확 끼고는 끌고 들어갑니다. 사실 그 세 명은 보통 백성들 옷차림을 한 경찰이었습니다. 그들은 중고시장에서 요 훔쳐온 물건들을 처리하는 놈들을 그냥 감시하고 잡고 있었던 거죠. 하지만 요번에 뜻밖에도 11명을 죽인 살인마가 걸려들 줄은 아마 얘들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. 그 모든 걸 멀리서 보고 있던 왕옌칭은 온몸에 그냥 식은땀이 쫙 납니다. 아이고, 짱더는 이제 끝났어 하며 그냥 냅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. 왕옌칭은 택시를 하나 잡아타고 곧장 기차역으로 갔다고 합니다. 경찰서에서 경찰은 짱더한테 묻습니다. 야, 너 이 카메라 어디서 났어? 너무도 갑작스런 질문에 산 거라고 대답했답니다. 뭐? 이거 네가 산 거라고? 얼마에 샀는데? 짱더는 또 당황했습니다. 그걸 몰랐죠. 저 2,000원에 샀는데요. 그러자 경찰은 책상을 탁 치며 어이 이 촌놈아, 너 이 카메라 브랜드도 잘 모르지? 이건 일본 브랜드 니콘이 카메라다. 가격이 4,800원이야 근데 뭐 2,000위엔에 샀다고? 그리고 1,200위엔에 팔아? 이 카메라는 니꺼 아니잖아. 빨리 제대로 말 못해. 네, 이어 경찰은 짱더의 그 온몸에 있던 소지품을 그냥 모두 한번 체크해 봅니다. 근데 어라? 이거 뭐죠? 경찰은 짱더의 소지품에서 지갑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안에는 신분증이 하나 있었답니다. 하지만 그 신분증은 짱더가 아니고 완전 다른 사람이 신분증이었죠.
네, 사실 이건 8회에서 나왔던 그 채택시기사의 지갑이었는데 너무도 이쁘게 생겨서 자기 호주머니에 그냥 넣었던 거였습니다. 하지만 그 지갑을 잘 확인도 안 했었고 지갑이 깊은 곳에는 그의 신분증이 끼워져 있었던 겁니다. 네, 그리고는 그 신분증 이름을 검색하자 바로 얼마 전에 이 야외에서 칼에 찔러 죽은 사람이란 사실이 바로 나옵니다. 이어 경찰서는 발칵 뒤집히죠. 왕엔칭에 대한 체포령이 또 한 차례 내립니다. 왕엔칭은 모두 합해서 6번이나 체포령을 받았다고 합니다. 네, 그럼 이때 왕엔칭은 뭐 했을까요? 그는 성도를 떠나 곁의 도시 중경으로 갑니다. 네, 이젠 자신이 오른팔 왼팔이 다 잡히고 혼자 그냥 쓸쓸하게 남았네요. 중경에 도착한 그는 제일 급했던 건 역시 쩐이었습니다. 이젠 그의 호주머니에는 정말로 일전 한 푼도 없었대요. 그는 돈도 없어서 먼 데도 못 가고 그냥 가까운 곳이 서남 농업대학으로 갔답니다. 역시 왕엔칭이 도둑질 솜씨는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. 그는 아주 그냥 손쉽게 회계실의 금고를 따고 이 안에 천여위엔을 챙깁니다. 근데 이 금전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고 더욱 귀중한 물건을 찾아냅니다. 네, 바로 공작증이었습니다. 이 공작증은 서남농업대학이 한 교수 거였는데 그걸 또 사진을 도려내고 지 사진을 척 붙여놓습니다. 네, 그리고는 또 금고 안이 도장으로 이 내리 꾹 눌러서 흔적을 만듭니다. 예전에 증명서들은 참으로 이렇게 허술했죠. 그렇게 그냥 얼러뚱땅 하니 진짜랑 그냥 똑같게 만들어집니다. 이것만 있으면 당분간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죠. 네, 하지만 이 몇 개월의 시간 동안 그의 체력은 이미 고갈되었습니다. 하지만 편히 쉴 수는 없었죠. 한동안 이 동면하며 쉬려면 이 돈으로는 힘들었죠. 이어 그는 또 이를 악물고 학교 3개를 털어서 2천여 위엔을 도둑질했답니다. 그 돈을 갖고는 쭈저우시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쪽에 여관을 맡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그쪽에서 맨날 그냥 푹 쉬며 좋은 걸 많이 먹고 헬스장도 다니며 컨디션을 조절했답니다. 네, 그렇게 두 달 동안 푹 쉬고는 이젠 또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왕엔칭은 이제껏 맨날 학교나 도서관을 털었지만 이제는 목표를 바꿔야만 했습니다. 왜냐면 이제 신고가 아주 너무 많이 들어와 이 경찰들에서도 아마 학교와 도서관에 더 신경 쓸 거였으니 말입니다. 왕엔칭은 사실 전에 그 7회에서 5명의 강도와 붙었잖아요. 네, 그때는 쇠매가 뒤에서 기습했으니 제압할 수 있었지만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그때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. 그때부터 그는 총을 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. 그리고는 난창시 지도와 그 전화번호부를 사들이고 온종일 연구합니다. 총은 경찰서에 있는데 그쪽은 24시간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위험하니 건드리지도 못하고 국가행정기관을 한번 털어보자! 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는 지도상으로 그나마 제일 손쓰기 쉬운 강서행정관리간부 양성세터를 찍습니다. 이런 곳에는 보안부가 있었는데 그 안에 권총이 있었기 때문이죠. 그 전에 다른 학교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 대여섯 번이나 가서 지형을 잘 관찰했답니다. 그런 행정기관은 처음이니 이 100%를 다 장악하고 손쓰려 한 거였죠. 이어 1989년 8월 29일 깊은 밤이었습니다. 왕엔칭은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그 행정기관을 들어갑니다. 네, 이제 그 어떤 열쇠도 그의 앞에서는 싹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됐죠. 그렇게 쭉 보안실까지 들어가니 금고 두 개가 떡하니 있었습니다. 오케이, 요 안에 현금이랑 권총이랑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니 그냥 매우 흥분되게 됩니다. 네,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지는 않았고 이 주위를 잘 체크하며 다가가고 있는데 에? 저건 뭐지? 글쎄 그 금고에는 적외선 경보장치가 있었답니다. 헐, 그거보다 왕엔칭은 또 더 흥분합니다. 오랜만에 요런 난이도가 있었으니까 말입니다. 하지만 요번에는 섣불리 건드리지 않았습니다. 저번에 뭣도 모르고 건드리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. 왕엔칭은 적외선을 피해 요 가까이에서 그 금고의 구조를 머릿속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. 그리고는 일단 그곳을 떴다고 합니다. 네, 여관에 돌아온 그는 너무도 흥분되어 잠을 못 이뤘다고 합니다. 이어 이튿날에 왕엔칭은 금고 파는 상점들을 그냥 하나하나 샅샅이 뒤지며 그 적외선 경보 금고를 찾습니다. 네, 하지만 그런 최신식 금고를 파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합니다.
결국 그는 이 묻고 또 묻다가 겨우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냅니다. 그 금고는 중남교통대학에서 시험 제작한 최신식 금고였으며 시장에서는 아직 유통되지 않고 있었답니다. 아직까지는 그냥 몇몇 행정기관에서 이 시험 삼아 쓰고 있었대요. 오케이, 중남교통대학에서 만든 거라 그거지. 그럼 그쪽부터 치면 되겠네. 네, 대학교를 터는 건 왕앤칭한테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죠. 그는 글쎄 그 대학교의 생산 창고에서 적외선 경보 금고를 하나 도둑질해 왔다고 합니다. 왕앤칭은 그 금고를 갖고 여관으로 가지 않고 이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갔답니다. 연구하는 도중에 경보가 또 자꾸 켜질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. 그는 산속에서 고심히 연구 끝에 그 금고를 안전하게 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나 알아내게 되었답니다. 야, 얘 진짜 재간둥이죠. 이어 9월 4일 새벽이었습니다. 왕앤칭은 자신이 연구해낸 방법대로 이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장갑을 끼고 이 발바닥에는 또 수건을 싸매고 다시 한번 강서성 행정관리 간부 양성센터의 보안부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는 연습대로 그냥 아주 손쉽게 적외선 경보를 해제하고는 금고를 엽니다. 자, 그 안에는 역시 오사시 권총 한 자루와 육사시 권총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탄약 몇십 개랑 그 현금 천여 위엔이나 있었답니다. 그 모든 걸 가방에 챙기고는 또 그 금고의 비밀번호를 바꿔놨다고 합니다. 요놈 요것도 장난꾸러기죠. 이 사건은 사실 나중에 왕앤칭이 잡히고 자백한 뒤에야 밝혀지게 되었답니다. 그때 이 경찰서는 그 총기 도난 사건을 내부 사람이 지시라고 간주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내부 사람들을 그냥 하나하나 수색했다고 합니다. 그 당시에 그런 최신식 금고를 이 흔적 하나 없이 따고 비밀번호까지 바꾸는 건 밖에 사람이 지시라는 건 상상도 못하죠. 경찰서에서는 그 사건을 비밀로 하고 이 내부에서 수사를 그냥 쭉 진행했다고 합니다. 왕앤칭은 요번 건을 성사한 뒤 우한으로 갔다고 합니다. 네, 그쪽에서 여관을 잡고는 이 권총 두 자루를 척 쥐고는 흐뭇해합니다. 하지만 또 이어 갑자기 적적했대요. 권총은 두 자루인데 사람은 하나뿐이네. 왕앤칭은 동료 하나를 찾으려고 마음먹습니다. 그럼 누구를 찾지? 한참을 생각하던 그의 머릿속에는 한 우스꽝스러운 얼굴이 우수왕씨가 떠오릅니다. 네, 그럼 왜서 우수왕씨를 선택하게 된 걸까요? 다음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. 자, 이제!